자, 46-2번 지금 타이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Commercial Revolution in Medieval Eur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상업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중세 유럽에 관련된 거, 뭐 콜레라니, 뭐 이런 것들 막 떠오르고, 뭐 암흑시대 이런 것도 막 떠오를 텐데, 일단은 상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으리라. 그죠? 근데 이제 무역이라는, 트레이드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은 뭔가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추니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보죠. 1번부터.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one effect of the increased use of cash was that. 일단은 뭐 키워드는 캐시가 증가한 거야. 그리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줘야겠죠? 본이 뭐라고 돼 있나? 1160년대 예, 시작해서 새로운 실버 마인 은 광산이 어디? 유럽 북부에 이러한 이 열어진 것이 이끌어갔습니다. 민팅. 아, 이거 민팅이란 뜻. 이건 좀 챙겨야 돼. 뭐야 이게? 민트가? 주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주하다. 그러니까 주주하고 서큘레이션 순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실버 코인을. 아,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아, 결국 이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지금 뭐냐? 이 코인이 많아졌구나? 뭐, 이 정도만 좀 챙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increased use of cash가 여기 보시면 the widespread use of cash. 바로 연결되지. 그러면 이제 이 문장 키워드 센텐스가 되니까 읽어보시면, 광범위한 그런 캐시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켰어요. 뭐를요?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아, 어떤 국제 무역의, 어떤 사이즈를 증가시켰다. 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맞추고 싶어.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초이스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개개인의 상의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측면의 또 무역에 대한 거를 모르겠네요. 뭐, 머천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회사의 홈 오피스가 줄어들었어요. 뭐 중요성이. 홈 오피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더 이상 운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품을요. 어디에? 먼 장소로. 돈 사용이 광범위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the volume of trade.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 대한 어떤 볼륨이 declined. 일단은 지금 확실한 거는 D는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답이 3개인데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다음 문장 읽어줘야 돼.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거야. 그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비즈니스 과정이 radically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2번부터 한번 챙겨갈까? radically? radically 뜻이 뭐예요? 이거는 급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radically. 자, 그런데 이 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radically가 급진적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라는 뜻을 알고 있다면은 이번 답은 이제 A임을 알수 있겠지? 오케이? 동의어 한번 챙겨 보시면 extreme 있습니다. 그리고 revolutionary 그리고 ultra 이렇게 챙기면 돼. 자, 여기서는 지금 급진적으로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요 개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일단 여기 지금 1번 보기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여행을 하는 그런 상인들 뭐 혼자서 virtually all aspect, all 이거 힌트지? all aspect of exchange. 그 모든 이런 뭐 교환의 측면에 관여했던 이러한 개개인의 여행 상인들이 evolved, 진화했어요. 뭘로? Operation involving three separate types of merchant. 그러니까 세 가지의 분리된 형태의 상인의 형태로 뭐가 됐다? 진화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 1번 답에 대한 근거였지? 어디? C 어? 어? 시요? 안 깜짝 놀랐네. 돼. 오, 에,
네, A 보면 개인적인 머천트가 더 이상 모든 측면을 퍼포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올해다 동그라미잖아. 자,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으로? 네, A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이런 힌트가 정답 이제 금방 맞춰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네.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oversee. 일단 얘는 지금 은근히 유명한 단어이긴 합니다. 이 oversee는 예, supervise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지. 예, 그래서 이거는 감독하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감독하다. 그래서 동의어 administer 혹은 organize 혹은 manage 이렇게 챙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뭐 쉽게 이거 D번으로 갈수 있겠죠? 올가나이즈는 구성마다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감독하는 거지. 구성하는 거 자체가 감독하는 거. 이거 올가나이즈 뜻이 뭔데? 조직하다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form 아니에요? form이랑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overseeing은 약간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동의어 개념이지. 위에서 내려다본다,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조직이 됐는지 보는 거 아니야. 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치? 동전하고 일단 외울게요. 그거 챙겨주시고. 그 얘는 일부러 뺐어요. 여기 초이스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얘가 먼저 제일 동의어인데.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떠한 것이 not an effect of the change. 그러니까 변화의 결과가 아닙니까? In business procedure, 뭐 사업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챙겨보자. 일단 이게 두 번째 단락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봐야겠고, 여기 이제 이거 넌팩트 문제지만 키워드를 잡아야겠지? 키워드 뭐 있나? Credit sales. 키워드? An effect of the change in business procedures. 키워드. Business procedures. 변화의 결과예요. 어디 있어서? 비즈니스 프로시저에 있어서. 근데 비즈니스 프로시저는 우리가 앞에 한번 봤잖아. 2번인가? 그거 문제 풀 때. 그죠? 어떤 사업에 대한 과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 가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change로 봐야 그러니까 할까요? 한번 언급된 거는 일단 버린 상태에서 다른 거를 키워드를 잡고서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얘는 지금 넌팩트 문제니 초이스부터 봐야겠죠? 자, 초이스부터 보니까 increase in credit sales. 자, 크레딧이 뭐예요? 신용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the use of courier service between cities. 일단 그 courier service라는 거, 요것이 지금 도시와 도시 간에 이것이 사용됐대. 명사 형태니까 챙겨주시고. 그리고 도입하는 건데 보다 더 단순한 어떤 어카운팅. 어카운팅이 뭐야? 세무하는 거 아니냐? 재무지? 그러한 과정. 근데 심플러. 비유급이니까 심플러 어카운팅. 자, 그리고 the improvement of roads. 그러니까 이제 길이, 도로가 개선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예, 첫 번째 문장 안본 거니까 보면. 자, 상업적인 correspondence. 이게 협력자. 이것이 unnecessarily when one business person oversaw everything.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했다는 거네. 한 명의 사업가가 감독할 때 모든 걸, 그리고 made direct bargains.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뭐 구매자, 그리고 이제 뭐 판매자, multiplied 나왔어요. 자, 이제 변화의 영향력이니까 지금 이거 갖고서는 우리가 클루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게안 보여. 그러니까 차근히 이제 읽어 내려가야겠네요. 보니 regular courier service among commercial cities began. 자, courier service 우리가 본 거, B번이었죠? 표시 B번. B번은 답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Commercial accounting became more complex. 보자. Commercial accounting이 보다 더 복잡해졌대. 걸리는 거 있죠? 몇 번? C. 이건 C야. 그 뒤는 사실 볼 필요 없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넌팩트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이거 이제 평소에 28점 맞는 아이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고전에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땡큐한 경우였고, 실제 시험 볼 때는요.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은 확인할 필요 없이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시간 때문에. 다른 것들 근거는 어디 있어? 일단 정답 근거가 여기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 가지고 나오진 않고 다른 데 나오죠. 여기 어딨니? 이 부분 있지. 어, Tolls on Road, 길 얘기. 이 톨이 뭐야? 우리 아, 그 톨게이트. 어, 설이나 추석 때 고속도로 탈 때 톨게이트라는 거 지나가죠? 톨게이트가 뭐 하는 데야? 요금 걷는 거. 요금을 걷는 데야. 게이트는 문이야. 톨은 요금이겠죠, 요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길에 대한 요금이 높아졌어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어, 재정을 할 정도로, 뭐, 어디? What has been called the road revolution.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정비가 잘 됐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뭐가 이제 수반됐냐면은 어, 새로운 길이 닦이고요, 다리가 생기고, 그리고 어,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 생긴 거야. 그 예전에 알프스 생각하면은 뭐가 떠올라? 어,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산 넘을 때도 그 요새 산을 그냥 넘어서지 않고 우리는 그냥 터널 통과잖아요. 여기서 좀 터널 개념 없는데 일단 알프스 자체가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겼다는 건 엄청난 발전인 거지. 그 새로운 어떤 여인숙이나 어, 호스피스가 만들어졌네. 여행객들을 위하여.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답은 C로 가면 되겠고, 어, 또 이거 다 찾아볼까? 근거? 근거 얘는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이거 D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그 A가 없습니다. A 부분은 이 5번 문제랑 연결된 부분인데, 어디? 여기다 gross of sale 있지? on credi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돼. 근거 다 챙겨놔. 특히 복습할 때는 오답의 근거 다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자, 5번 보니 일단 얘부터 접속사나 접속부터 찾아봐. 아, 5번에 end that searches the device that And,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어요. 이거 서치지 말고 없어. And 있죠. And that. And 있습니까? And 어디? And 아, 그 위에 바로 위에. President led to new developments in finance. 그래서 그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그건 그 동사와 동사를 있는 거죠. 그쪽에 도 And 하나 있어. Slow 뒤에. Slow 뒤에. 자, 일단 이 정도 놓고서 한번 보죠. 정리해보니까, the gross of mutual trust among merchants.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상인간, 뭐가? 신뢰가 높아진 거지? 어, 그것이 facilitated, 용이하게 했어요. 뭐를? The gross of sales on credit. 그러니까 상인간 신뢰가 높아지니까, 어디? 신용 거래가 높아진 거예요. And 이것이, 그리고 신용거래 높였고 and led to new development in finance. 아, 신용거래가 높아지고 이거 두 가지네. 어떤 재정의 그 발달을 이끌었어요. 뭐와 같은 거? Bill of exchange, a device. 일단 여기서 재정이 발달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화폐 교환이라는 거네. 어, 화폐 교환. A device that made the long, slow, and very dangerous shipment of coins unnecessary. 그러니까 화폐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코인 운반을 뭐 불가피하게 만들, 뭐 필요 없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건 이제 예전에는 그 소 한 마리 사면은 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그 금화나 은화를 굉장히 무게가 무거웠을 거 아니야. 여러분 동전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 한 5만 개씩 갖고 다니는 생각해 봐. 어,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랬는데. 이 신용이 있으니까 그 100원 동전 5만 개에 해당하는 거 종이 한 장에다 이거 5만 개라고 해서 주는 거야. 나중에 그 종이 갖다 주면은 5만 개 갖다 주는 거.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점점점 어떤 개념이 생겨난 겁니까? 은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생겨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짧지만은 그 경제의 개념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이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 답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 지문 전체를 다시 잘 보세요. 설명 되게 잘 돼 있어. 어, 일반적인 경제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 왜 무역이 생기고, 왜 그 화폐 개념이 생기고 이랬는지. 짧게 짧게 설명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렇게 지금 내용 챙겼어. 덩어리. 신뢰가 높아져서 신용거래와 재정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 재정 상태가 좋았다는 뭐냐? 당장 돈을 안 받아도 먹고 살 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찡 하나로 이게 대체 가능한 거죠. 먹고 살기는 당장 내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재정 상태가 좋아진 게 화폐 교환이 가능했고, 화폐 교환이 가능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코인을 그때그때마다 운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초이스 분석 들어가 보자. A부터 가보자. Credit sale and bills of exchange were devices that merchant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their mutual trust. 자, 일단 이 부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상호 신뢰를. 이게 지금 뭐한 겁니까, 소위? 인과 혼돈이에요. 그죠? 버리고. 자, 상인들은 발탁시켰어요. 뭐, ways to finance their sales. 그들의 판매에 대한 어떤 재정의 방법을 발탁시켰다.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rely on slow, dangerous shipment of coins. 이건 이제 뒷부분 얘기 나왔어. 근데 지금 뭐 신뢰 관련된 얘기 있나요? 빠져있죠? 이건 필수 정보 빠진 거니까 이거는 오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reater trust. 보다 더 많아진 이러한 신뢰. 뭐 사이에? 상인 간에,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 챙겨졌고요. 이끌었습니다. Increasing credit sales.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용 판매를 증가시켰어요. 괜찮네. And, 충실하네요. To the use of bills of exchange. 괜찮네. That made the shipping of coins unnecessary. 괜찮네. 다 들어가 있죠? 답은 C. C. 그럼 D는 왜안 되나? 분석해야 돼. 보니까. 상인들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서로를. 뭐 했을 때? 그것이 너무 느려지고 위험해졌을 때. 싱글 멀천트가 쉽코인. 뭐야 이거? 소설 쓴 거야. 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답은 C로. Next. 6번 봅시다. 자, 6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경제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들어 보암직한 그런 개념이 나오죠. 여기 그 한시틱 멀천트.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이게? 이거 한시틱 리그. 뭐라고 그래? 한자 동맹이라고 하죠. 예, 네, 들어봤지? 예, 네, 그거야 그거. 그건데 일단 6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시릭 멀천트가 benefited,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어요. 뭐에 의하여? 모든 다음에 거에 의하여. except. 이거 지금 넌팩트 문제니까 초이스는 봐야겠네. 보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장 봐버려도 되겠지? 뭐야? 독일의 이 한자 동맹의 이러한 벤처가 그립니다. 이러한 어드밴스먼트로 끝났네. 그러니까 이거 이 단락은 이제 리스팅 기법이구나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팅을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럼 이제 초이스 가면 The use of trading centers in distant cities.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먼 도시 안에서 뭐 무역의 센터를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시스템이야. 뭐 recording commercial transaction.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인 이 transaction이 뜻이 뭡니까? 거래야 거래.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거래를 기록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걸 지금 만들어냈다. 이건 이제 기록 시스템. 그세 번째, the opening of overland trade. 그러니까 이제 랜드가 땅이니까 땅을 건너서는 거를 좀 오픈했다는 거네. 그 trade route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역 로우라고 하죠. 무역로, 무역길, 무역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뭐 바닷길, 육지길, 그 육지길 유명한 게 실크로드 있었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닷길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뭐 싸우다가 성공한 애가 누구냐? 콜럼버스였었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he opening of overland trade route across northern Europe. 이거 지역명 나왔으니까 요거 챙겨주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번째, access to markets in about 200 cities. 당연히 숫자 챙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00이라는 거 명확하게 있으니 200부터 한번 읽어보자. 여기 200 바로 보여요. 자, 200 보니까
The League, 이 동맹은, 이 연맹은 성장했습니다. 언제? 그 14세기 말에. 근데 뭘 포함하냐면, 대략 200개의 도시를 포함한대. 폴란드에서부터, from A to B니까, 폴란드까지. 자, 다시 볼까? Benefited access to markets in about 200 cities. 이건 지금 이야기인데. 그죠? 지금, 하나는 지금 지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이 한자 동맹이 Merchantile Association of European Towns Dating 버려 여기였고요. 리그는 좀 전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Across Regular Well Defined Trade Routes Along Baltic North Sea The Ships of League Cities Carried For 이거 다 없는데요? 이런 거 했다. 이러한 제품들이 교환되었다. 뭐 완성된 완제품으로 주로 뭐 옷감이나 소금이나 서부 도시로부터 계속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계속 읽어야 돼. 그 Bruges and London 이런 도시에서 이런 한자의 동맹에 속한 상인들이 견고하게 했어요. Special Trading Concession을 그래갖고 면제시켰어. 뭐 모든 요금을 그리고 허용했어요. 그들이 로컬 페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네요. Established Foreign Trading Center. 아, 드디어. 이게 뭐야? A죠. 그지? 얘가 이제 드디어 A가 나왔어. The most famous of which was London Steel Yard. 쭉, 그리고 이제 넘어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네. 또, 이 한자 애들이 developed an important business technique. 중요한 어떤 사업의 테크닉을 발달시켰는데 business register 아까 register 뭔가 본 것 같은데 뭐예요? merchant publicly recorded 나왔죠 recording system 이 자체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B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스캐닝하는 능력을 좀 키우지 않고서는 6번 문제는 뭐 2분이고 3분이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A, B, D 제외하고 남은 거 뭐 C가 답이 되겠다. 오프닝 오버랜드라 트리브라트. 그 다음에 7번 어휘 문제입니다. Decisive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결정하는? 결정적인 혹은 네? 네. 결단력 있는 이렇게 결정적인 혹은 결단력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동의어 챙겨보자 동의어 뭐 있을까? 비싸대? Deciding 혹은 Conclusive 혹은 Final 이렇게 세 개 챙겨주시고 그 답은 뭐? 그 디터미닝 나오겠죠? 크리티컬도 되죠. 예, 가능해요. 자, 다음에 8번. 왜 작가가 제공합니까? 정보를 네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Commercial classes. 그러니까 이제 상업계층이지. 상업계층들이 절대 초과하지 않았대요. 인구의 10%를. 일단은 지금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never exceeded 10% o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가 100명 있으면은 10명 이상은 상인이 아니었다.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일단은 단락이 바뀌었으니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정독해 봅시다. 자, 보니 뭐라고 돼 있나? 자, 이러한 발달은 추가시켰습니다. 뭐 한 현대 그 학자가 commercial revolution이라 불리우는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상업 혁명이라는 것을 어떤 여기서는 큰 힌트가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뭐 10%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그런데 느낌이 절대 more than 10% 10%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있습니까? 그 유명한 문장 부호 dash 있죠? dash 이게 엄청난 힌트거든? 네, 이거 봐야겠네. 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측면이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측면은 that 이한데
상업계층이 구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구성했대. 전체 인구에서. 그냥 그래서 절대 10% 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강조된 거네, 결국. 엠퍼시스예요. 자, 이거 돼가지고 가봤더니, A에, to argue that the wealth created by the commercial revolution. 그러니까 이제 부인데, 상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가 혜택을 주었다는 거야. 오직 작은 수의 사람들에게. 자, 온니, 이것 때문에 답한대. 온니 네모칸. 그러니까 온니는 대부분의 경우 정답 안 된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to challenge the view that, 뭐, 어떠한 견해에 도전하고자, 데디아의 견해에, the commercial classes, 그러니까 상업계층들이 구성했다는 거야.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Europe. 자, majority of the population은 뭡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 왜? 10%는 majority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안하고자, 이유를 제안하고자 한 건데, 대디아 이유예요. 이 상업혁명이 AD 1300년에 끝났다는 거. 이건 이제 여기 1300 있긴 한데, 이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 문제까지 우리 안 읽었잖아.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강조하고자, the point, 어떤 점을 강조하고자 한 거냐면, the commercial revolution, 상업혁명이 가져졌다, about by a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의 작은 부분에 의해서 발생했다, 가져졌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야. 가장 그럴듯하네. 답은 D. 왜요? 네버 때문에. 절대 10%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10%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머셜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금 얻게 했다는 거지. 그게 상인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9번 보시면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떠한 것이 연관됩니까? With the rise of modern states. Rise of the moon. 일단 이거 뭐 대미라고 읽은 것 같은데? 모던이죠. 그리고 키워드는 modern states가 되겠다. 반가운 팩트 문제. 다리 떨지 마. 어지러워. 자, 보면 이거 지금 원치 않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 하이라이트 치세요. 자, 보자. 첫 번째 문장 여기부터죠? In the years to come. 이제 해가 뭐 지나면서 동맹들, 그 중산층이죠? 그 중산계급의 동맹들이 world to enable, 즉 가능하게 지금 된 거예요. 뭐가? 왕들이 weaken, 약화시키는 거를 aristocratic interest. aristocratic이 뭐지? 관료죠, 관료. 그러니까 관료의 어떤 이런 그 interest를 그리고 build, 만들어낸 거야. The state that came to be called modern. 그러니까 이제 현대라 불려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잠깐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귀족과 평민이 있다가 이 무역을 하면서부터 소위 중산층이라는 계급이 생겨났어. 귀족은 아닌데 돈이 많아. 근데 지금 왕이 한 역할은 뭐냐? 얘네들은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뭘 갖다 바쳐야 돼? 세금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세금 갖다 바치잖아요. 얘네들이 돈 많이 버니까 얘네들이 돈 많이 내는 만큼 왕의 힘은 강화되어 약화되어? 강화되어야지. 강화되겠지. 근데 이러한 무역상인들이 있기 전에는 왕하고 삐까삐까한 애들이 누구였냐? 귀족층이었어요. 근데 귀족층은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이 없었잖아. 근데 왕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돈으로 뭐 할 수 있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군대가 모집될 수 있다는 거는 귀족이 말 안 들으면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들도 다 그 군사를 이렇게 둘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귀족의 힘과 왕의 그 힘이 팽팽하다가 왕 쪽으로 이제 권력이 확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뭐가? 상업혁명이라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애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한테 너 권력 있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권리를 달라.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산층 개념이 커지고 커지고 하다가 뭐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평등하다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지.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더 발전이 된 거죠. 챙겨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뭐 윤리건 경제건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지문 중에 이 지문은 특별히 한번 정독을 잘 해줘. 정리가 지금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리고 9번 분이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 Weaken aristocratic interest. 그러니까 increased wealth for the ruling classes. 당연히 이거는 카운터고요. 얘는 the weakening of the aristocracy. 다 B1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alliance. alliance. 네, 연합. 그렇죠. 연합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또 네, 동맹이라는 뜻 가지고 있다. 동의어 챙기세요. association 혹은 union 혹은 league. 오케이. 그 다음에 답 챙겨보니까 파트너십. 그렇죠. 파트너십이죠. 됐습니까? 자, 문제가 평이하네. 막 엄청나게 어려운 뭐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자, 11번. 다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뭐 상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였냐면 was to 뭐뭐뭐뭐 하는 거였다.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런 팩트 문제고 단락 바뀌었으니 첫 번째 문장 읽어주고 그냥 키워드 발견해가는 방식으로 가야겠네. 여기서 지금 11번의 키워드 뭐예요? 11번의 키워드 commercial revolution. commercial revolution 계속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결과 위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어 하이라이트 일단 쳐주고. 자, 보니까 상업혁명은 또한 이거 지금 열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 또한 제공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수천 농업의 일꾼들이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 제공했어요. 뭐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위를.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주제문이죠? 그치? 특히 송민 이거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 다 지금 까먹었을 거야, 이거. 이 문제 까먹었을 텐데 이 한 문장 보고 풀어보세요. 추론 문제다 생각하고. 예, 다른 분은? C. 다른 분은? D. 네, 또? 뭐? 목은? 아니, 잠깐, 아, 이거 고민돼. D. 자, C 아니 B인데. C. ABCD 다. 자, 봅시다. 엄마가만 구하면 돼. 네. 그러니까. 자. 예문이 어렵다. 이 천문장하고 출하가는 게. 에그레스 나오니까 약간 아직 비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자, 그 이 천문장 보면은 상업혁명이 또한 제공했대요. 뭐 이 농업 일꾼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걸 제공했대. 근데 상업혁명이 그랬대. 자, 이 상태에서 보자. 단순화 했대요. Organization of European Society. 어? 그러면 이건 그러면 뭔가 한 계층이 없어져야지 단순화된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Provide employment to agricultural workers. 자, 농업에 관련된 이러한 일꾼들에게 어떤 직업을 제공했다. 상업혁명이. 그건 산업혁명이 상업혁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았어요. 상인들이 커뮤니티 리더가 되도록. 야, 지금 농업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인이 리더가 되냐? 이건 아닌 거죠? 상인이 커머셜 레볼루션의 주요한. 일단 들어. 아, 일단은 지금 농업 얘랑 연결되잖아. 애그리컬처랑. 아, 그리고 그렇구나. 바꿨어요. 유럽이 어디로부터? 시골에서 보다 더 어떤 도시적인 사회가 되도록 발달시켰다. 자, 일단 지금 B
B 아니면 D가 되잖아. B 아니면 D가 돼요. Employment를 제공했어요. Agricultural Worker에게. 일단은 지금 그 Agricultural Worker가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향상시킨 거랑 얘네가 지금 일자리를 제공한 거랑 일자리를 얻었다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냐? 자, 그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어. Agricultural Worker가 향상됐다는 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로? 왕한테 좀 더 많은 걸 얻었어. 왕한테 좀 더 많은 걸 얻었다 또? 또? 빨리 머리 굴려봐. 사회 계층에서 그걸 얻었습니다. 그 지위 계층? 그 친분 그런 거.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자, 돈이 많으면 농사 계속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안 짓고 어디로 가? 도시로 가지. 도시로 가. 아. 답은? D예요.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이게 딱 생각하면은 처음에 딱 보고 와 D 같은데 계속 생각하다가 A가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B가 맞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성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쟤는 이제 좀 촉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방식으로 그 푸는데 익숙한 친구들은 단락의 첫 문장 보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 모든 문제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특히 이제 팩트에서 많이 적용되긴 하겠지만은 첫 번째 문장이 전체 단락의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좀 뭐냐 기본적인 스킬을 익힌 상태에서는 그거를 이제 뭘 그래야 돼? 그 능력치를 좀 키워야 되잖아. 이렇게 풀어봐 버릇도 해야지. 쉽진 않겠지만. 자기한테 그냥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론이야, 추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추론이 가끔. 그 얘가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제 주제문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내가 보지 않고서도 얘 주제 문장이 이거니까 연결해서 이게 답이겠거니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라는 거지. 오케이? 당연히 이제 훈련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겠죠. 일단은 결과야. 자, 결과라는 거는 보세요. 역시 첫 번째 주제 문장이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그 지위가 향상되었다. 결과는 원인과 결과니까 이 단락 구조상 전반부 후반부. 단락 구조상 후반부겠죠? 조금 이제 후반부 가보니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스킬 챙길 수 있는 거 뭐 있어? 하웨버 있죠? 그러나 역접이잖아. 그지? 그 챙겨보면 뭐라고 돼 있나? Commercial changes. Commercial change. 이게 바로 뭐야? 이것도 이제 우리 그 11번의 키워드 내에 Commercial Revolution. 그죠? 이 상업적인 변화, 11세기가 through 14th century. 그러니까 11에서 14세기. 하지만, lay the economic foundation. 경제적인 뭐를? 기초. 기반을 뭐 했다? 만들어낸 거예요. 기반을 다 때렸다.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life and culture. 아, 도시에서의 어떤 삶과 문화를.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답은 D죠. 됐어요? 첫 문장 추론하고 한 건 진짜 너무. 아, 근데 이게, 아, 그게 있어.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을. 그래, 그러니까 소위 그걸 뭐라 하냐? 감이라고 해요, 감. 감 혹은 촉이라고 하고, 이제, 재물인 것 같아. 소위 레벨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풀어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내고, 맞은 애들이 이제 가르치는 기회가 되면 이제 못 가르치는 거지. 야, 이거 보면 이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감이나 촉이라고 하는 거를 갖추고 있는 게 좋죠. 그걸 목표로 삼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어떤 스킬로 푸는 거 좋아.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이런 훈련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12번. 12번은 별표.
자, 12번 별표. 자, 다섯 번째 단락은 지지합니다. 다음 중 어떠한 추론을 지지합니까? About the commercial revolution between AD 1000, 1300.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어디? 방금 본 문장하고 지금 겹치네요. 이거지? 이거예요. 자, 이거 문제 유형 뭡니까? 인퍼런스인지 레퍼. 추론 문제예요. 인퍼잖아. 렉터리컵 왜 나와? 자, 우리 추론 문제 흑백 논리 기억나세요? 네. 흑백 논리? A 아니면 다. 봐봐. 지금 뭘, 어떤 기반을 다졌어? 경제적인 파운데이션 잡았다고 했죠? 네. 네. 그 흑백 논리 하면 어떻게 돼? 경제적인 기반은 잡았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지. 다른 거는 잡지 못했다는 거지. 경제적 기반 잡았지만, 네. 다른 거 잡지 못했다고 흑백 논리로 갈 수 있잖아. 그죠? 나는 중3 때까지 모험생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날라리. 그 개념. 이해 안 돼?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모군이 이번 리딩에 27을 맞았다. 잘했다. 다음 시험에는 이제 11점 맞는 거야. 이해 돼? 흑백 논리. 김몽훈이 이번에 라이팅 27 봤어. 다음에는 뭐 3점 먹고 이런 거야. 흑백 논리. 이번에 잘 봤으면 다음에 못 보는 거야. 굳이 이제 뭐 비극적인 예를 들자면. 비극적인. 오케이? 2등은 25인데. 네. 챙겨졌어요? 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 마시고. 이래라 very little impact. 자, little 뭡니까? 나시죠? 네. 영향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인 태도나 가치에. 뭐예요? 그 이코노믹과 반대된 개념이니까 이거 보면 되겠죠? 네. 답은 A. 결국 인퍼런스 문제는 뭘로?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이거 가끔마다 이제 흑백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다른 거 답 나오나요? 왜냐면 그냥 C랑 M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A랑 B 정도예요. A랑 B 사이에서 고민했습니까? B번 보니까 어떻게 돼있지? 그건 가져왔어. 그 주요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대요. Throughout Europe. 아, 내가 B했다. 진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 뭔가 돈 많이 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어디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 일단은 매력도가 있어. B번은. B 매력도가 있는데 그 제가 내도록 강조하는 인퍼런스 문제에 흑백 논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을 봐도 이게 왜 답인지 몰라. 다시 흑백 논리 생각하지 않고 A 보세요. 이게 왜 답이야? 그죠? 네. 궁금함이 나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퍼 문제는 그 요 개념을 꼭 챙겨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 그 예전에 유형별 접근할 때 얘기했었죠. 모든 문제 유형에서 인퍼 문제가 이제 독학하는 친구들이 헤매는 이유가 흑백 논리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고. 기억나요? 시중 교재는 흑백 논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예 안 가르치잖아. 그 교수법으로서 푸는 어떤 스킬로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제 도입해가지고 문제 풀어볼 해야지. 됐죠? 오케이. 다음에 13번 갑시다. 자, 그 insert text question이니까 일단 근거 찾아야겠지? while 있네요, while. 그리고 요거 소문자인데 이시에요 이거. 그것이 German city, Lübeck에서 originate, 기원했지만 그것이 확장시키기 시작했어요. 1241년에 뭐 했을 때? Lübeck이 상호 보호 조약으로 들어가면서 뭐와 함께? 함부르크 도시와 함께. 일단은 근거 잡을 수 있는 거 it 이거밖에 없네. 그죠? 네. 그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이제 네모카 위에서부터 차근히 봐야겠다. 자, 보니까 The Ventures of German Hanseatic League. 이거 아까 한자 동맹 있었죠? 이것이 묘사합니다. 이러한 어드밴스먼트를. 이러한 한자 동맹이 Merchantile Association of the Europe Towns dating 1159년. 자, 그러면 이 시가 가리키는 게 뭐야? 아, 이거 지금 한자 동맹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빙 한세어릭 리. 이것이 젊은 시티 리베에서 만들어졌지만은 뭐 함부르크에서 뮤추얼 프로텍션 트리티, 상호 보호 조약 여기에 들어갔을 때야 뭐가 됐어? 확정되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The League는 grew by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o include about 200 cities from Holland to Poland. 성장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 이런 상호 보호조약 그리고 특히 함부르크는 다른 도시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생각하면은 답은 A가 될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에 14번. 자, 문장 단순화 문제입니다. 프로듀스 어머니 퀘스천이에요. 가끔 헛소리를 하는데. 네, 그치, 그럴 수 있어. 자, 보면은, 이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고중세시대예요. 고중세시대. 고중세라고 딱 해요? 네, 여기는 그대로 하면. 하이 미들 에이지. 그 고중세시대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중세시대가 좀 길잖아. 그 1400년대도 계속 중세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전까지. 그죠? 그때 동안에 유럽이 경험했습니다. 뭐를요? 상업의 혁명을. 일단 이건 지금 개털이고,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유럽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슬러브에서 명사 패턴은 커머셜 레볼루션이고 이렇게 두 개 잡으면 되겠네. 그죠? 전형적으로 잡았어. 그럼 가보자. 처음부터 merchant, 이게 상인들이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어카운팅과 트레이딩 프로시저를 뭐하고자? make long distance trading more efficient.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자 한 거냐면은 긴 장거리의 이런 무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근데 지금 우리 아까 문장 봤을 때 어카운팅하고 트레이딩 프로시저 이거 지금 도입한 거 맞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뭐죠? 얘가 커머셜 레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유럽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냅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보다 더 빠른 운송수단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 향상된 도로에 의하여 이것이 확장됐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상품들이 가져와지도록. 어디로? 유럽으로. 뭐, 어디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이건 분명히 멘션 됐었어. 그죠? 멘션 되었는데, 먼 지역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건 지금 제품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디테일이에요. 딱 봐도. 자, 그리고, 커머셜 레볼루션이라 할 만한 건 없습니까? 커머셜 레볼루션이라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있지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 있어. 디테일이었고. 그다음 C는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mmercial trade. 자, commercial trade가 이것도 commercial revolution인가? 일단은 상업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거. 이것이 이끌어갔습니다. 뭐를요? To a decline in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sources. 그러니까 이제 감소하는 걸 이끌었어요. 뭐가 전통적인 이러한 원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대. 뭐에 대한 힘, 뭐 같은 거? 왕과 교회의 지도자들. 왕 얘기는 봤는데 교회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나오긴 했는데 나왔나요? 네, 우리가 문제 본고상으로는 지금 왕만 있었잖아. 아까 근거된 문장상으로는. 네, 근데 따로 나왔었어요. 근데 좀 디테일로 나왔을 뿐이지. 자, 그리고 내용상 이게 뭐가 돼? 이건 not correct야. 왕의 힘이 약화됐어. 왕의 힘이 뭐가 됐어? 강화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silver mining, 그러니까 그 은, 광산이 향상시켰습니다. The security of commercial transaction,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거래에 대한 거를 모함으로써 허용함으로써 코인이 바뀌는 거야. 크레딧, 신용으로. 그리고 bills of exchange, 이거를 as a means of 뭘로? exchange로써. 얘는 일단 commercial transaction 이 내용 자체가 다
퍼포멘셜 레볼루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일단 홀드. 그 다음에 이 한자 동맹이 유럽 나왔네요, 드디어. 유럽 도시의 연합이었다. 근데 얘네가 획득했어요. Shipping, Trading and Financial Benefits를 뭐로부터? 그것의 멤버들로부터. 일단 이 한자 동맹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Commercial Revolution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답은 가능. 그 다음에 유럽의 사회가, 유럽 나왔네요. 유럽 사회가 became increasingly urban. 뭐야? 그러니까 도시가 된 거고요. 보다 더 잘, condition, a stronger centralized government. 이거 지금 commercial revolution의 영향력으로 아까 우리 본 문장상에서 도시화가 된다고 했었죠? 도시화에서 그 경제적 기반 닦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걸로 볼수 있어. 그러면 예, 정답 가능한 걸로. 자, 그러면 보자. A랑 B랑 D, 이세개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A랑 B, D, 세개 중에. 그 디테일하고 디테일하지 않은 걸 골라내야 돼, 여기서는. 힌트, 첫 번째, 뭐 있어? 단락 첫 문장 봐야겠지. 그두 번째는, 이 남은 것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 보기를 비교해서 보는 거야. 보기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제대로 한거 뽑아내. 일단, 여기서는, 트레이딩 프로세스죠, 카운팅. 그리고 두 번째는, 파렌 트랜스포테이션, 임프루브 로우즈. 네 번째는, 실버 마이닝. 뭘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해. 가야지 뭐. 가보자. 각각의 단락의 첫 문장. 자, 이 단락의 첫 문장을 가보니까, 첫 번째 보세요. 1160년대 시작해서 새로운 실버 마인이 나오네요. 노던 유럽. 이것이 이끌었대. 주조하고 순환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양의 실버 코인을. 일단은 지금 코인 얘기 나온 거야. 이것 중에 코인 얘기 나온 거는 어디였죠? D 얘기 일단 나왔고.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보통 첫 번째 단락은 뭐냐? 인트로야, 인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commercial correspondence, unnecessary when one business person. 이건 지금 확장되는 얘기 나왔었죠? 얘기. 이거는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한자 동맹. 이건 이제 이미 그 정답으로 내용 챙겼고. 네 번째, 이러한 발달이 추가시켰다. What one modern scholar has called commercial revolution. 이거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얘기네. 이건 그 다음에 한번 가보니까 뭐냐? 유럽 사회 변화 얘기했어. 유럽 사회 변화는 이것도 지금 F로 정답으로 지금 나온 내용이었죠. 그 다섯 번째는 산업 혁명이 또한 많은 이거 도시화 얘기했네요. 도시화. 그럼 이것도 마지막 건데, 도시화는. 도시화 얘기니까 이거 2번 얘기했었지? 네, 뭐. 2번이래. 이는 하셨지. 유럽형 타운. 얘가 E. 그 다섯 번째 단락은 E였고요. 네 번째 단락이 이제 F였어. 그죠? 한스틱도 나왔고. 애매하네. 그 여기 한자 동맹 어디 있었지? 이건 굉장히 거시기한데. 이게 다 디테일일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었고. 그 지금 어떻게 갔어? 이두 가지 패턴에서 단락 첫 문장을 봤는데 별로 건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지. 비교해 보니까 뭐이 실버 마이닝 이건 지금 첫 번째 단락 나왔으니까 인트로 개념 아니냐 버려. 그럼 이제 드디어 남은 거 A 아니면 B입니다.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길이 확장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넌팩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그리고 얘는 어카운팅과 트레이딩 프로시저 이렇게 나왔고, 그 디테일한 내용으로 나온 거, 그걸 이제 좀더 버리자면, 그냥 그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그 A를 답으로 주면 되겠네요. 그 답은 A, E, F로.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합시다.